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지난 5일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성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구입 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제2약국은 당초 정오부터 할당된 마스크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홍보 부족으로 주민 대부분은 2시간 이상 빠른 시간인 오전 9시 30분부터 마스크 구입을 위해 제2약국 앞에 줄을 섰으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 몇 시간 기다리셨어요? 지금 아침 9시 반경에 와가지고 지금 방금 샀어요. 네, 2시간 정도 기다리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 마스크 5부제 시행하는데 네. 시행하기 전보다 마스크 사는 구매하시는 게 어떻게 조금 수월하신 것 같으세요? 그냥 처음에 시행한다 그래서 되게 수월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지난 월요일 처음 시작하는 날이 저희 아들이 6년생이라서 이제 해당이 돼서 약국에 9시에 갔다가 10시 반에 갔다가 그 다음 세 번째 가서도 못 샀어요. 매진이 돼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해당이 돼서 그때 이제 아들이 못 샀다는 거를 상기해서 내가 지금 9시 반에 와서 미리 기다려서 첫 번 서갖고 이제 두 개 샀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마스크 이게 뭐 오브제에서 조금 더 필요해 보이거나 어떻게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입고가 넉넉하게 되면은 네.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데 네. 매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국을 찾은 엘모 씨도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수차례 약국을 방문했지만 아직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마스크는 주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말에도 마스크 수량이 한정돼 있어 구매하기 힘든 실정이고 마스크 구매를 위해 계속해서 이렇게 약국을 찾는 것은 직장인들의 삶에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오브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9일부터 요일별 생년월일 끝번호에 따라 약국을 통해 주당 2매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됐지만 마스크 수급량을 늘리지 않은 채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기본적인 마스크 생산량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김현수였습니다.